신약 사주에 인사신 사명이 있으면 교도소 갈 수 있다. 자묘 형살은 화려함을 좋아하고 다음하며 성병에도 걸린다. 인사신 사명이 있으면 몸의 흉터나 수술 자국이 있거나 피부에 손상이 있다. 유유 형살은 강한 성욕으로 하여 형액을 당한다. 공망은 충을 받으면 흉함이 해소되거나 길래진다. 좌우충은 심신이 고달프다. 충미충은 재산 다툼이 있을 징조다. 인사신이 사주에 있으면 평생 객지에서 동서분주한다. 일지가 묘유충이면 이사 이동이 많다. 진술충은 외롭고 고독감이 있으며 욕심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사해충은 남의 일에 나서다가 재화를 입는다. 월지와 시지, 년지와 일지가 충하면 명이 짧다. 축술미 사명이 있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행운, 대운, 연운이 월지를 충하면 여명은 결혼한다. 대운, 세운이 월지를 충하면 이사, 이동, 여행, 가출 수가 있다. 대운, 세운에서 시지를 충하면 자식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대운, 세운에서 일지를 충하면 부부간에 성적으로 불화가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진다. 여명의 행운, 대운, 세운에서 원진살이 오면 외정을 구한다. 여명 사주에 원진살이 있으면 목소리가 탁하고 크며 성정이 사납다. 신수 일년운에서 일지 원진이 들어오면 부부가 불화한다. 연지가 원진이면 조상 음덕이 없고 부부의 연이 약하다. 월지가 원진이면 신체의 이상이나 단명할 수가 있다. 일지의 원진이면 부부 생사 이별이나 산액이 있다. 사지가 원진이면 자식이 없거나 불효한다. 궁합감명의 월지가 원진이면 불운 개패살이라 하여 가장 흉하게 본다. 일지무진 백호는 부부간이 생사이별이 생긴다.
사주명석의 양인쌀과 동일한 간지가 행운에서 들어오면 간지병임이라 하여 대흉하다. 연올릴 씨가 모두 양인이면 대부대기 사주다. 여명에 쾌강이 있으면 미모를 지녔으나 부부궁은 흉하다. 남명에 쾌강이 있으면 결백증이 있다.